만 18세부터 대선 투표가 가능하죠. 최연소 유권자, 대학 합격을 기다리는 고3 학생 두 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두 사람, 이들이 생각하는 공정을 송찬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내년 3월 9일,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있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철학을 먼저 하는 대통령이 제가 처음으로 투표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내년 대선에서 첫 투표를 하는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기회의 공정을 강조하지만 손을 들어준 후보는 다릅니다. 남진희 민주당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채널A 통화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 와닿을 곳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기회의 공정을 더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부터 메시지팀 합류를 요청받은 김군의 생각은 다릅니다. 부모가 법무부 장관이어도 잘못했으면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한 달에 8만 원씩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이 아니거든요. 두 사람을 두고 여야 간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하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젠더 갈라치기를 넘어 이제는 고3도 나누냐고 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고 김군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공정한 경쟁, 내지는 그 검증 과정에서의 공정성 같은 것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다음 주 대학교 합격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멋진 연...